스타트. 자, 들어갔거든. 뭐야 이거? 물이 들어가니까 쫙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야. 지금 초점을 바꿔야 될 거라고. 그렇지. 그럼 기다려보세요. 물이 아직 덜 들어갔나? 육안을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다 있네, 엠비가 렌즈가. 아씨. 이거 찐다고 그러면서 이거 투명을 산 거예요. 차제비 찝니다. 제일 시큰둥하더라고요. 뭐야? 야, 괜찮네. 현미이 보는 것 자체를 확대해버린, 줌을 땡겨버리니까 더 보이지. 포커싱인데 좀. 괜찮네. 우리 미생물마다 하나씩 해서 이렇게 저 괜찮네요. 저 보는 거? 네, 지금 거. 아, 4, 5, 6, 7 봤어. 형님, 보세요, 이거, 모니터. 오케이, 오케이. 초침이 안 맞네? 내일, 저, 쌀뜨병 가지러 중국 나가면서, 여기 갔다 오죠, 중국도. 안 될까요? 네? 나랑 대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접었는데, 에이, 접었죠. 내가 이게 지금 이걸 그 렌즈를 한번 바꿔볼게요. 또 확대된 걸로. 초점을 잡으세요. 이거 보면서. 아, 그려진다. 이렇게. 아, 아니야. 조금만. 아까. 지나쳤어. 나는 그 눈이 안 보여서 어떻게 초점인지 몰라. 형성이 잡아봐. 아, 저거 150까지 내려가면 되는데. 그니까. 150까지 내려가면 되지. 그럼 위에 내려가는 거니까. 됐다. 그게 좀 말해봐. 됐다. 여기서 보니까 빛이 없고 잘 안 보여. 6시간 지나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되려고 그러니까 6시간 정도 되려고 그러 보세요. 냄새를 없애고, 어? 항상. 네. 냄새를 없애고, 그 다음 또 뭐를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흥집 어, 이 새끼 뭐 희한한 놈인데? 글쎄요. 그럼 이놈을 이 새끼라고 짓다고? 이 새끼야. 새끼야. 아니, 이거는 슬러지로 그냥 버려도, 이거는 슬러지네. 아, 탈수가 더 돼야 되는구나. 강성 이거 봐봐. 얘 천번에다.
아니야. 그 내나 그 종류야. 베를린 도로. 아, 개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 다리하고. 이게 이 협곡이라서 몸이 쫄아들어 하는 건가? 잡아먹는 게 보이네. 슬러를 가라고. 아유, 이건 잘 잡혔다. 얘 지금 투명해가지고 여기 슬러지, 뱃속에 슬러지 찬 거 아니야, 이거? 슬러지 떠먹는 거. 뻘건 게? 이 몸체중에서. 그런 거 같아. 밑바닥 안에가 좀. 투명해가지고 몸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게? 저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슬러지 먹은 거 아니에요? 몸이 투명해가지고 뭐 벌레 아니 거. 여기 허, 아 위에 그 내부에서 움직이잖아. 아, 조그만 거야? 어. 그걸 깊은데? 아니야. 이걸 봐봐. 그 저렇게 이걸 보라고. 이걸 이걸로 보라고 현미경. 이거 찍은 거야? 어, 줘봐. 아, 이게 어떤 거냐고? 네. 저거. 아, 그렇죠. 우리 미생물이 있어. 우리 미생물이 있어서. 어? 그 뭐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아, 여기 있구나. 그 이 조그만 것도 이 염력에 동글동글. 좀 하고 움직이네. 네. 그런 것들이. 어디를 주로 찍는 거야? 거기 찍고 있어. 왜? 저도? 조그맣게 동글동글한 것도 움직이잖아. AM이라고? 네.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나 미생물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기생충 같은. 얘네들은 두 이놈은요 발이 달렸어요. 네 맞아요. 발이 두 개요. 발이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 있어요. 아니 이러면 네 개라니까 발이. 그래요. 이 새끼 기어댕긴다니까. 아 이거 좀 와서 찍어. 저 예약하셨습니까? 아 예약했죠. 부킹 넘버가 어떻게 되시죠? 이놈은 기어댕긴다니까. 잠깐만. 이놈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어댕겨. 그 슬러지를 타고 다니죠? 어. 아니, 그 집어가지고 기어댕긴다니까, 그 위를. 그래서 보인다니까. 나 참 죽겠네, 이거. 그거 곰새끼 같아요. 안 보인다. 뭐 있어? 이게 슬러지? 슬러지 없어. 어떤 게 슬러지요? 이거 하얗게. 투명하게? 야, 너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 첫 끝 날 것까지. 아, 이놈이 못 움직였던데 수분이 부족해서 이동할 수도 없었구나. 물이 부족해서. 물을 주니까 뭐 엄청 잘. 됐어. 산소제 작동이 좋으면 물을 조금 쓸 것이고. 그럼 여기 발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오! 강아지 발 같았군.
저기 저 컨트라스트를 좀 맞춰주세요. 컨트라스트는 내가 어떻게 맞춰?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리더 됐지? 어 됐어. 올해 엄청 줄었네 이거. 어? 몇이야? 아니 요 밟아 저거로구나. 토끼 발 나왔다. 아, 이거 골 때린다. 170 정도 되네. 이게 발이 이게 지금 보면 발이 아닌 것 같은데 몸체 같은데 한 사람 많이 어디 가서 돌, 내게 든 사람이 없잖아, 씨. 40%, 60% 줄인 거.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미생물 넣은 거예요, 저거? 예? 어디요? 이거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간 거 치잖아요. 그냥 그렇게 후아키만 해가지고. 네. 저래야 정상이지. 비두가 많았습니다. 학기는 다 많이 맞췄어요. 근데 저게, 어? 저게 또 문제인 게 뭐냐면, 저게 탈수 안 돼? 어, 아니, 탈수는 되는데, 탈수 아까 됐잖아. 아니, 저거. 근데 저게, 예. 그, 레미디에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요? 어, 내가 지금 이거거든, 저게. 하셨어요? 저게 이거 아니야. 라고 바이오 레미디에이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이 물질은 이게 활성 슬러지에서 나온 거죠 이거. 네? 활성 슬러지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버리면 돼. 줄여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 굳이 잉여 농축을 손을 대지 말고, 활성수를 하면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잉여 농축도 왜 못하겠다는 걸 보여준 것 뿐이죠.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제. 얘들 역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돈만 주지, 우리가. 네, 뭐, 진상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걸 자료화해서, 그 대학에 다니는 새끼, 대학 교수라는 새끼를 통해서 저걸 짓는 걸 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일단 그 현장은 보여줘야죠. 저게 다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거? 이해하고. 아, 이해도 좋아? 어, 그 이해를? 이거, 강상 이거, 강상 이거 초점 좀 맞춰줘봐. 얘가 슬러지 먹는 장면 잡혔는데 이게. 슬러지도 먹고, 이걸로 움직인다니까? 그걸 신기한 놈이 돼가지고. 어디 갔어? 거기, 아니, 거기 있어. 어, 거기, 거기 밑에 있어. 여기지. 여기가 머리인 것 같아. 얘가 움직, 이건 또 뭐냐? 이거, 아, 뭔 놈이 하나 또 기어들어오네, 또. 여기 뒤에, 이 발이잖아, 발. 이게 EM이네? 이거, 이거. 항상 맞아 그거일 거예요. 그 옆 이게 이쪽 거. 얘는 또 뭐야? 새로운 놈이 나타났다. 짝짓기야? 짝짓기. 아씨. 맞아 맞아. 이놈들이 이거 아주 머리 아픈 놈들이야. 이건 분해 못 시킨 거예요. 이건 무슨 분해라는 거? 이건 분해 못 하는 겁니다 지금.